정이 조군이니 시로 시로 성인이 종일행이라도 성인이 종일행이라도 분리치중하고 분리치중하고 수유영관이라도 수유영관이라도 연처초연이언을 연처초연이언을 내하만승지주의 내하만승지주의 이신경천하 이신경천하 경즉실군이요 경즉실군이라 조즉실군이라 조즉실군이라 중 무거움은 우이 된다 경근 가벼움의 그 뿌리에 해당한다 또 정 고요함은 우이 된다 조군 시끄러움의 군주 시끄러움의 지도자가 된다.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종일 하루 온종일 종이 끝마칠 종자 날일자니까 해가 끝나도록 해가 떠서 해가 끝날 때까지 그게 종일이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행 길을 떠난다고 했을 때 분리치중 치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이 무거운 짐마차예요. 치중은. 그래서 그런 그 무거운 짐마차에서 분리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유영관이라도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수 육 있다 뭐가 영관 영화로운 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영관 그 삐까뻔쩍한 그 어떤 그런 그 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연처 초연이언을 연처는 한가한 곳이 연처예요. 연처는 이 제비연자 연처는 그 한가한 곳 한가한 곳에서 초연 모든 것을 떠나 있는 것이 초연이죠. 훌쩍 뒤에 그 떠나 있는 거. 그 한가로운 곳에서 딱 그 비껴서 지내. 그리고 늘 내하 어찌 만승지주의 수레 만대의 주인이 되어 이신경천하 그 몸으로서 천하를 가볍게 여길 것인가. 그러니까 몸소 천하에 가벼이 그렇게 예, 대한 것인가. 왜냐하면 경즉실본이요. 가벼우면 그 뿌리를 잃게 돼. 본. 조즉실군이요. 조는 시끄러울 조자죠. 시끄러우면 실군 그 임금됨을 잃게 돼.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 떠들어도 지도자는 좀 조용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 주된 어구는 중의 경근 정의 조군이죠. 무거움은 가벼움에 뿌리며 조용함은 시끄러움의 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어보시죠. 진 여공은 사치하고 음란하며 남의 헐뜯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여 대신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였다. 서동이 여공에게 아뢰기를 반드시 먼저 세 명의 극가놈들부터 죽여야 합니다. 가문이 크면 불평이 많은 법이니 큰 가문을 제거하면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자물교를 시켜 극구, 극기, 극지를 조전해서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사람들이 보도록 늘어놓았다. 그리하여 여공이 장녀씨의 집에서 놀다가 난서와
중행원이 여공을 위협하여 가둬놓았을 때 제후들 중에서 아무도 그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석 달 있다가 그를 죽여버렸다. 군주의 걱정거리는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사람을 해친 것이 죄목에 합당하지 않으면 도리어 자신에게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데에 있다. 망국의 군주는 반드시 스스로를 높이 치켜세우고 반드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며 반드시 다른 사람과 사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므로 노자는 어찌 왕의 신분으로 천하를 가볍게 여긴단 말인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시끄러우면 주인품을 잃는다고 하였다. 주 문화는 네, 이게 이제 진나라가 가장 그래도 강대국이었거든요. 춘추 시대 때 가장 그 중원에 위치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런 임금들이 등장해요. 진여공이라든가 뭐 그런 그 이제 그 진문공이 이 진나라 패자가 되기 전에도 보면 진나라에 아주 웃기는 임금이 앉아요. 그 진문공의 아버지가 굉장히 우스운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나라가 거의 막 그렇게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이제 진문공도 19년인가를 해외를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보면 진여공도 굉장히 곤란하고 그런데 실제로 웬만한 군주들이 이렇게 진여공 같지 않은 군주들이 참 드물어요. 그 오늘날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그 자기들이 다 오라 자기들이 다 오라 참 신기한 일이죠. 요번에 KBS, MBC 같은 경우도 그렇죠. MBC는 이제 뭐 일이 좀 풀렸지만 KBS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는데 거기 그 이사장이라든가 이사들 그 말하는 걸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속이 있는 사람들인가? 참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앉아있고 싶은 거. 근데 뭐 그 진여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죽었을 때 누구도 붙잡혔을 때도 누구도 그걸 저기 안 하고 죽어도 아무도 뭘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가는 이 진여공처럼 생각하면 돼요. 진여공의 이 형편에 내가 진여공처럼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구해줄 건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줄 건가? 말하자면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아, 내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안 있어야 되겠구나를 대번 아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끝까지 쫓겨나기 전까지 그 누릴 것 최대한 누려야 되겠다. 이게 그들 사고예요. 그래.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 문왕이 덕을 닦아 정치를 베푼 지 3년 만에 천하의 3분의 2가 귀속해왔다. 은 주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면서 내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애써서 그와 더불어 행동을 다투면 마음이 괴롭고 몸이 고단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의 제비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숭후호가 말하기를 주백 차은 이늘이를 행하며 꾀를 잘 내고 태자 발은 용감하여 의심함이 없으며 중자 단은 공검하면서 시기를 잘 압니다. 만약 그와 다투면 그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고 풀어놓아 용서하면 우리의 몸이 반드시 위험하여 망할 것입니다. 비록 갓이 찢어졌어도 반드시 머리 위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이 아직 성공하기 전에 동호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불상이 곧 문왕을 유리에다 가두었다. 이에 산의 생은 곧 천금으로서 천하의 진기물을 구입했다. 곧 추우와 계사의 타는 것과 현우, 백각, 큰 조개, 백붕, 검은 표본, 누런 말궁, 청한, 백호의 무늬 있는 가죽 천매 등을 구해다가 주왕에게 바치는데 비중을 통하여 들이밀었다. 주왕은 이를 받고 매우 기뻐하여 곧 문왕의 몸을 풀어주고 소를 잡아 대접했다. 문왕은 돌아와 곧 옥문을 만들고 영대를 쌓으며 여동을 꾸미게 하고 종과 북을 치면서 주왕이 실패할 때를 기다렸다. 주왕은 이 소식을 듣고 주백, 창이 도를 고치고 행위를 다르게 하니 내 근심할 것이 없도다 하고 포락지형을 행하고 비간의 가슴을 쪼개며 아이 뵌 여자의 대를 가르고 간하는 자를 죽였다. 그리하여 문왕은 곧 그 모책을 완수했다. 그러므로 노자는 어찌 왕의 신분으로 천하를 가볍게 여긴단 말인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시끄러우면 주인땜을 잃은 자라고 하였다. 예, 이게 이 주문왕의 이 기사에 보면 그 세 번, 그 여섯 번째 줄에 승우가 말한 내용에 주백창, 이 경우는 이게 주문왕이에요. 그 당시는 이게 우리가 문왕이라는 것은 무왕이 천하를 통일하고서 아버지한테 시호를 문왕이라고 한 거고 그 당시는 주백이죠. 그래서 이 주백창은 문왕이에요. 그리고 태자발은 무왕이에요. 이 경우는 무왕 용감하여 의심함이 없다고 한 그 천하를 통일한 무왕이고 또 중자단은 이게 주공단이에요. 그 이 무왕이 죽고 나서 무왕의 아들을 도와가지고 이 그 주나라의 법도를 갖다가 정비한 그 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진나라 요공 또 은나라 주왕이라고 하는 두 명의 만국의 군주 진나라도 망하거든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한의족 세 나라로 쪼개져요. 그게 이제 우리 통감 맨 처음 본 그 항목이거든요. 진나라에 여섯 개 가문이 있었어요. 그 여섯 개 가문이 있었는데 한의족 그리고 여기 나오는 중행씨 그 또 무슨 씨 그리고 지씨 그랬는데 우리가 통감 맨 처음 봤을 때는 이 지씨가 이제 그 여섯 개 가문 중에서 두 개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 네 개 가문이 남았는데 나머지 세 개 가문도 이렇게 없애려고 한 건 아니고 지씨가 자기 가문을 더 키우려고 이제 그러다가 당하죠. 역공을 당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맨 처음 통감 시간에 그린 그 대목인데 진은 이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돼요. 또 이 주나라도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돼요. 아니 은나라도. 그러니까 이 그 만국의 군주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만 정말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 그 조심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우린 승진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기관장이 되는 걸 좋아하지만 정말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못 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안 됩니다. 좀 더 덕을 닦아야 됩니다. 뭐 말하자면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못 가가지고 막 안달이고 막 그러죠.